아 이게 어렵더라고.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맞닿은 너와 나. 다른 데 다 좋고요. 약간 밀렸죠, 도. 네, 도가 네. 좀 늦었어요. 듣긴 좋은데 노래가 어렵네. 아, 맞아. 어려워요. 어려워, 진짜로. 좀 더 자신감 있게? 네.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맞다. 야, 나 웬만하면 박자 잘 넣는데. 와, 이거 어렵네.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그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간의 강을 건너. 오늘은 지아코가 뭘로 온 거야? 지금 우리 랩 선생님으로 온 거야? 아니면은? 네, 저 오늘은 정말 그 이제 이 곡에 도움을 아, 드리기 그래, 그래. 위해서 랩 디렉팅 겸 이제 여기다가 랩 네. 메이킹을 좀 요거를 아, 잘 왔네 근데. 그래, 또 어떻게 알고 왔어? 알고 왔어. 아, 내가 쓴 곡에 또 지구가 랩 메이킹 이게 말이 돼? 아, 나 지금 너무 어색하지? 수줍어 소녀 감성이. 근데 이거를 일단 좀 느낌을 조금 아, 그래, 그러니까 프리스타일로 하기에는 근데 이거 누나가 이 가사 쓰는 건데 네. 누나는 지난 여름을 비랑 나랑 오빠랑 뭐 제일 활동 열심히 하던 그 핫한 그 네네네. 그때를 지난 여름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때 막 같이 막 이렇게 같은 꿈을 꾸면서 막 재미있게 활동하고 지금 다시 만나서 그때 네가 너무 고마웠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도 더 빛나는 스타가 될 수 있었어. 그런 얘기구나. 그런 가사를 쓴 거였거든. 그때. 그러니까 여기 좀 약간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둘이 탑스타일 때 나는 그렇게 스타거든. 판타지 할 수는 없었어. 그 부분을 넣어야겠다. 그 부분을 넣어야겠다. 나는 그렇게까지. 나는 상상으로 해.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그 MR 부분 한번 틀어줄 수 있어? 랩 부분? 좀 최대한 바로 연상되는 박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꼬지 않고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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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쨌건 너와 나 단둘이 뭐 이런 어떤 회상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주고받아야지 그지? 살짝씩 주고받는다고 아 그런 랩이 좋아할 여자가 거야.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어 그런 네네 그...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누나 좋아하는 뽀뽀로 뽀뽀 한 번 더 줘. 뽀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뽀뽀로 뽀뽀 빵빵 뽀뽀로 뽀뽀 살려야 돼. 요즘 가사는 뭔데 그러면? 어? 포기하라고 뽀뽀로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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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로 오 괜찮네. 그런 게 좋아. 내게 통장 빠져버린 널 이젠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머리 위에 페퍼 편지를 써. 머리 위에 페퍼 편지를 써. 따라다다다다 터치를 써. 뭐 이러지 말까? 아 모래 좋네 좋네. 머리 위에 페퍼 편지를 써. 그렇지. 머리 위에 페퍼 편지를 써. 책 책임자 뭐 이런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뭔가 내게 말해봐 보고 싶었단 말. 뭐 이렇게 할까? 보고 싶어를 조금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바다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싶다라는 것도 됐고 이게 뭔가 처음을 회상하는 느낌이니까 너랑 그 추억이 될 뻔했던 이런 그 첫 느낌을 함께 다시 받아보고 싶어. 그게 이제 반대로 하면 이제 받아보고 싶어. 처음 그 느낌을 지금 약간 감명받았지? 네, 받아보고 싶고 주기적으로. 직화 네가 그럼 가이드 한번 해줄래? 가이드 한번 해봐줘. 어. 가이드를 해줘야지. 우리가 지금 연습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우리끼리 이거 했으면 밤새도 못했을 거야. 아. 너무 긴장되는데. 뭘 긴장해 잘하면. 그래. 야 네가 긴장하면 우리 어떻게 했냐 진짜. 그럼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사비부터 들려줘. 네네. 네.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젠 과로 가지 않을 거야. 머리 위에 펴펴 편지 써. 미물이 밀려와도 못 지워. 추억이 돼버린 첫 느낌 너란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오, 좋다 좋다. 아, 좋은데? 아유, 그냥 이걸로 하면 되네. 제일 앞에 있잖아. 내가 아까 말한 그 약간 나레이션이랑 약간 랩이랑 이렇게 네네네. 들어갈 수 있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해봐, 그냥. 청량하게. 네, 좋아요. 네. 순수하게. 예. Yeah. You're ready? Sucked me in the building. Woo! 빌딩에 있다. 그런 거 아니야? Sack, 3, 2, 1, go! 굿. 그럼 다시 좋아요. 퍼펙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제 나와도 될 것 같아. 아, 나와 나와 직구야. 그러면은 느낌 보여줘 직구한테. 지윤이가 이거 따라서 한번 해봐. 해가지고 아, 잡아, 랩 부분을 정해서 알았어, 알았어. 연습을 하자. 그래 그렇게 해. 그 다음에는 진짜 녹음을 하자. 네 갈게요.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yeah.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진 않을 거야. 모래 위에 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도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모르겠다. 뒤에 그룹으로 모르겠는데. 오 잘한다. 잘하는데 뭐. 바로 했냐? 오늘 어떻게 이걸 바로 카피하셨어요? 더 저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랑 다시 받아보고 싶어요?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받아보고 싶어. 네,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효리 들어가, 효리. 오, 오케이. 아, 랩. 진짜 노래도 어렵지만 랩도 어려워. 아. 뭐 틀리면 마지막은 네 오 이거 본인의 스타일대로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넌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걸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도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저 느낌 저 느낌 너와 나를 나를 다 달고 싶어 오 잘한다 아 있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다 있어 왜 이렇게 잘하시는 마지막 것만 하면 되겠네 마지막이 어렵다 네 아 잘한다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아 있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다 있어 왜 이렇게 잘하시는 마지막 것만 하면 되겠네 힘있게 좀 간지나서 해볼게요 느낌 받았으니까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너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도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저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어. 이 박자도 좋은데요? 아, 이 박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너랑 다시 받아보고 싶어 오케이 자 리나 나왔어? 어 나왔어 나왔어 예스 자 빨리 가 예스 재석이 형 눈 하는 동안 무지하게 연습하더라 옆에서 아 그랬어 좀 시끄럽더라고 이쪽이 다들 막 덥다고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 풍방 빠져버린 너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 풍방 빠져버린 너 선생님한테 네가 하는 거 잘 못 들었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긴 우위의 무대 우린 여기서 너는 관대 사실 나는 기대였어 나라 위에 싸운 그들에게 다시 배워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해볼까요? 네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 아 다시 한번 다시 아, 좀 더 릴렉스하게 해도 될 것 같아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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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즐겁게 오빠 스타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풍덩 너 이젠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에 펴펴 편지를 써. 민물이 밀려와도 멋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봐. 야 이거 너무 어려워. 괜찮아요. 막 진창이야. 완전 괜찮아. 막 진창이다. 두 번째 마디까지 정말 좋아한대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두 번째 마디까지.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 풍당 빠져버린 너 이젠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에 펴펴 편지를 써. 민물이 물려와도 멋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오 잘했어. 오, 좋아 오빠. 야 모르겠다 이거. 아니요 형 좋아요. 좋았습니다. 이 형은 연습을 하면은 되게 좋을 거 같아. 네.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이렇게 남자가 하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를 이제 여자가 받아쳐주고 그 다음 두 마디를 남자가 해주시고 펴펴 편지를 써 이런 게 재석이 형이 되게 잘하는 거. 네 맞아요 재석이 형은 좋았던 거 같아. 연습하면 형 금방 할 거예요. 그치 일자 라인은 먼저 네가 나와야 되고 우리 비룡이 비룡 요걸 세 개를 같이 하자 그래. 다시 여름 바닷가부터 각자가 자기 파트들을 연습을 하고 그래야지. 약간 속이 후련하네요 이제. 어, 뭐가 정해졌어. 근데 이제 다 이제 정해졌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금 찍었어 뮤비 봤어? 아 얘가 전문가잖아요. 아 이거 또 벗었네. 벗어달라 그래서 벗어준 거야 이거. 그래 우리 거에서만 벗어. 그래야 희소성 있지. 뭘 또 우리 거에서만 벗어. 우리 거에서만 벗어야지. 독점으로 벗어야지. 형. 아, 너, 야. 내 몸이 왜 형이 독점이야. 아니 그러니까. 왜 놀면 뭐해서 내가 해야 돼. 너 지코하고 하는데 너 지금 나 깜짝 놀랐잖아. 왜 거기서도 벗냐고. 거기서 왜 벗어. 너 우리 쪽에서만 해준 건데. 근데 늘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진짜 나 좋아해주고 막 이런 거 아끼는 거 맞죠? 당연한 거지. 오빠 지금 8년째 그거 당하고 있어. 너무 사랑하는데 구박받는 거. 그래. 좀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러면 조언을 좀 얻어. 극복하는 방법 같은 거 잘 알고 있어. 아니야. 근데 상수 오빠는 린다랑 사는 게 아니라 이효리랑 사는 게 그러니까. 괜찮아. 너의 그런 느낌이 이 노래에 다 담겨 있는 거지. 내가 이 노래를 들으니까 약간 짠한 게 있어. 막 이렇게 와. 다시는 어? 널 볼 수 없을 거라고. 다시 같은 꿈을 꾸었지. 어 이게 있어요. 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네. 예스. 그래 빨리 해 비룡아. 그래. 예스. 응. 오케이. 자 비룡이 출동. 지금 나 웃으면서 해. 예스. 즐거운 기분으로. 아 셋 셋 아 아 아. 우린 뭐 시켜 먹을까? 녹음실에 있으면 뭐 먹어야지. 다른 사람 녹음하지 자고. 핑클 녹음할 때 우리 무조건 자고. 진짜? 어. 지켜봐 주지 않아. 야 대박이네.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줘? 음만 맞추는 어? 거야. 아 가사 똑바로 하란 말이야. 가만히 좀 있으라고 작사, 린다. 난 작사가야 오늘 린다지기도 하지만. 아 또 그러네. 싹둑이 인 더 하우스. 싹둑이 인 더 하우스. 쟤 왜 린트로를 왜 하는 거야? 아 쟤 그 내 거 왜 하는 거야? 어? 3, 2, 1, go! 형이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제가 제 파트만 기억하고 와갖고 연습 삼아서 지금 이 공기가 다시는 널 볼 수 없을 거라고 좋은데? 추억일 뿐이라 아유 이거 뒤에 되게 좋다. 오사랍성 오 없는데 자꾸 오사랍성이라고 그래. 가이드 오가 있어 살짝. 오 없잖아 내 가사를 오를 안 가이드는 있어. 가이드는 있어. 오 좋다. 조금만 더 담백하게. 아 이거는 내 가사를 훼손하는 일인데. 그리고 아 린다 배 안 고파? 잠깐만 잠깐만. 형 저 녹음 좀 할게요. 그 주역일 뿐이라 서랍 속에 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네, 네. 네 갈게요. 추억일 뿐이라 서랍 속에 꼭 넣어뒀는데
브라보. 아, 좋네, 오. 좋아. 잘하네. 지금 딱 한 가지만 바라는 점은 추억일 뿐이라를 조금 짧게 하면 어때요? 추억일 뿐이라. 어, 그냥 쓱 짧게. 네? 쓱 치고 빠져라. 네. 네. 치고 빠질게. 바이브레이션 있긴 있는데 짧, 좀 짧게. 예스. 예스. 누나 따뜻한 말 한마디 좋다. 쟤 또 바이브레이션 빼라 그러면 또 싫어한단 말이야. 추억일 뿐이라. 오, 좋아. 오, 좋다. 서랍 속에 꼭 넣어뒀는데. 아, 뭐 금방 끝나겠는데 이거? 어. 네? 아유, 아유, 무슨 소리지?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더블링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이 공기가 다시는 널 볼 순 없을 거라고. 저 더블링이 왜 이렇게 잘 돼? 추억일 뿐이라 서랍 속에 꼭 넣어뒀는데. 옛날 가수라 더블링 잘해. 더블링 진짜 잘한다. 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좀 더 낼까요? 빼도 돼요. 빼고 담백하게. 아, 네. 담백하게. 형 곰탕 좋아하세요, 혹시? 아, 아주 담백하게. 예, 슴슴한 거. 저도 소금 안 뿌려 먹거든요. 담백한데 리듬감 있지. 어, 곰탕. 알겠습니다. 곰탕 먹고 싶은데?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꿈을 꾸었지. 너무 빛난 별이 되었다고.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메인보컬 욕심날만 했구만. 잘하네. 별이 되었다고. 좋은데? 그래도? 어, 나 이거 좋은데? 고음이 좋구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해, 린다가 해. 해야지. 내가 또. 아, 역시 비룡아. 아, 이게 또 뭐. 메인보컬도 욕심낼 만하네. 아, 비룡. 아, 잘하네, 비룡. 메보 할 만해. 이 노래에서 이 파트 제일 좋다고 했었어. 그걸 자기가 하게 됐네.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바로 해볼게요. 네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형, 힘이 있잖아, 힘이. 이게 음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그래, 그래. 네. 점점 희미해, 이거거든요. 희미해져만 가. 희미. 희미해져만 가. 점점. 아니야? 희가, 어. 희가, 희가, 어. 희가 한음 올라가 있어. 희 하나만. 점점 희미, 아. 점점 희미해져만 가. 희미해져만 가. 한번 해볼게요. 아, 이 노래 어렵네, 생각보다. 점점 희미해져만 가.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이거예요. 네. 좋아, 좋아. 그러면 디브릿지 부분 가볼게요. DB라고 써져 있는. 네네네네. 아, 이게 어렵더라고.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맞닿은 너와 나. 다른 데 다 좋고요. 약간 밀려죠, 도. 네, 도가 네. 좀 늦었어요. 아, 듣긴 좋은데 노래가 어렵네.
맞아. 어려워요. 어려워 진짜로. 좀 더 자신감 있게. 네.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봤다. 야, 나 웬만하면 박자 잘 넣는데 와 이거 어렵네.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그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맞닿은 너와 나. 어. 아 이거요. 어. 좋아요. 2박이에요. 알았어 알았어요. 네 괜찮긴 한데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이 안 되네.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맞닿은 너와 나. 예스! 되게 좋아요. 어 좋아. 응. 좋아 좋아. 해볼게요. 끝난 줄 알았어. 둘 다 있다. 어, 너무 귀엽다. 이마가 뻘룩하네. 이거 보면 태희 닮았다. 너무 예뻐. 노래는 다 된 것 같아. 네. 네, 해볼게요. 네. 랩이니까 유드래곤 마음껏 나와야지. 내게 풍덩거려 너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 번.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너 이젠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잘한다.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오 좋다. 좋습니다. 네. 자신감은 아직 다른데. 됐어 오빠 이제 나와. 오케이. 좋습니다. 형님 전 먼저 가겠습니다. 들어가. 냄. 가. 냄. 오, 랩할 때 에너지가 다르네. 아, 그럼 또. 래퍼의 피가 흐르나 봐.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고 갈게요. 나 다시 또 설레요.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기가. 어 좋다 좋아. 그래? 요대로 그냥 몇 번 불러놓으면은 좋다. 그러니까 효리도 가수는 가수야. 나 다시 또 설레요. 네, 너무 좋아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갈게요 누나. 어 좋은데? 어 좋은데요? 리듬이 좀 안 맞지? 다시 할게요. 아니 지금 맞았어. 지금 괜찮아 누나. 한번 고쳐볼게요. 또 욕심이 있어 누나가. 지난 여름 바닷가 지난 여름 바닷가 위안 좀 만들고 갈게요. 다시 해볼게요. 바닷가 다시 찍을게요. 네네. 어 해볼게. 약간 갈라지려고 그러거든.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 바닷가로 네. 가는데 두 줄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누나 목소리가 조금 더 부각되게 누나가 더 오버하셔도 돼요 여기서. 오버한 자신 있어.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렇게. 네가 있었기에 눈가 더욱 빛나 하늘 되었다고. 네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오. 노래가, 아, 어려워. 저 어느 정도 키랑 다 됐는데. 네. 아, 그럴까요? 네, 네. 좀 크게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누나, 너 핑클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 펴 편지를
있어 밀물이 밀려와 도무지 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하루의 줄에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아 괜찮네 이거 언제 넣었어? 화장실 갔을 때 제가 제 맘대로 저 화장실만 금방 갔다 올게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뭐 랩 뭐 이런 거는 뭐 안 되죠? 저는 애드립 넣고 싶긴 한데 여기 형님이 하나만 때려주시면 그럼 빨리 때리고 네, 네. 하나만 저 먼저 제작팀 했지 아직 화장실 갔어요 아 오케이 아, 네. 세상에서 풀려난 새처럼 지금 뭐 이런 거 나갈게 뭐 하려고 들어갔어? 네, 아니 뭐 아니 이게 언제 아니 뭐야 이게 근데 정말 나쁘지 않아 잘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네